4인치 포인트란 제품에 4인치 모델과 5인치 모델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두꺼운 모델을 절단해야 될 경우에는 힘이 더 필요하니까 AG5D랑 지금 방금 보신 AG6D라는 두 가지 제품, 총 네 가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4인치냐 5인치냐가 아니라 가벼운 모델을 자르는 그라인더, 두꺼운 모델을 자르는 그라인더, 이렇게 나눠진다고 크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 힘의 차이는 조금 이따가 여기서 직접 실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커스톰입니다. 저희 커스톰에 소방방재청에서도 인정해서 그게 대민 지원을 나갈 때 항상 쓰이는 제품이 저 SR6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거하시는 분들도 쓰고 계시는데요. 복수분들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의 유일한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간단한 철거라든가 인테리어 철거에서 들어가는 이런 한손 코스터들이 워낙에 힘이 약한 제품만 있든지 아니면은 또 단일 플랫폼으로 하나의 배터리도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무료로 바뀌면서 하나의 배터리로 두 가지 제품을 쓸 수 있고 대형 철거에서부터 헤비한 철거까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이 제품 역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따가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형톱이죠. 우리 현장에서 테이블스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급작스럽게 잘라야 될 때 그리고 테이블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현장에서 이동성이 필요할 때 항상 원형톱을 쓰시죠. 저희 제품도 참 많이 팔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셨어요. 그런데 저희의 하나 아쉬운 단점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그 원형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통해서 저희는 8인치 모델이 새로 생겼고 경쟁사와 다른 점은 그냥 원핸드 타입에서 그래도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디그립자 형태로 여전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사보다 차별화된 점은 최대 뎁스 깊이가 70mm고요. 경쟁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65mm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번에 커팅으로 많은 것들 여러분들 쓰실 때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거 자르실 때 한 번에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SC30이라는 모델이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절단면도 훨씬 깔끔해지고 마찬가지 이런 안전 기능도 당연히 탑재가 되겠죠. 이런 기능은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여러분들께서 저희 기존 제품도 준비해놨거든요. 기존 제품 대비 얼마나 성능이 빨라졌는지를 직접 비교 시험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이야 뭐 이미 잘 아실 거고 오늘 연주에서 주목해주실 부분은 한손 코스터입니다. 이 뒤쪽에는 저희가 12V 기존 제품이 있었는데 이 제품도 많이 판매가 됐지만 하나 아쉬웠던 게 제품의 성능이 워낙 좀 좋지 않았다. 근데 이번 뉴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제품을 비교하시면서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는지를 직접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는 날은 SPX, 저희 쪽에서 가장 고급 날이에요. 날의 성능도 이 커팅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를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한 철제를 동일하게 이 제품으로도 잘라보시고 12V로도 잘라보시면 느껴지십니다.
칭찬 많이 많이 날려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 근데 왜 너네만 이게 없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해보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100일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직접 느껴보실 수 있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까 이미 보셨겠지만 무선 청소기입니다. 저희도 무선 청소기가 있고 많은 경쟁사가 무선 청소기가 있지만 뭐라고 느끼시냐면 안 팔려. 제품이 빨리지가 않아. 이제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 거의 손날이 나오나요? 거의 다 바로 흡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흡입력이 만약에 5라고 했으면 유선 청소기의 흡입력 20이라고 했으면 저희 이 제품은 약 10mm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유선과 비슷하다. 합니다. 요거는 요번에 새로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더 가벼워지고 더 빨라지고. 네.